C샵 어플리케이션을 MQTT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NuGet 패키지 관리 선택합니다. 그다음 여기 위쪽에 찾아보기 설치됨 업데이트 3개 탭이 있는데요. 찾아보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검색합니다. M2 MQTT. M2 MQTT 하시면 제일 위에 MQ, MQTT라는 게 보이고요.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설치 눌러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MQTT 클라이언트로 활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코드 쪽으로 들어가서요. 자, 코드 보기 들어가서 코드를 일일이 외워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만든 분이 이렇게 쓰라고 딱 지정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정리는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C샵에서 MQTT 사용하는 기본 코드라고 쓰인 텍스트 파일 블로그에 올려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이 과정, 제가 하는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에 이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using, 자, m, u 뭐시기. 잠깐만요. u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에다가 네트워킹에 M2 MQTT 네임스페이스 추가해 주고요. 네, MQTT에 메시지까지 이두 개를 딱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뭐 따로 해놓긴 해놨습니다. 이두개 그냥 카피해서 여기 상단에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역적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자, 폼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두 개를 딱 추가를 해주십시오. 자, 먼저 폼 쪽으로 가서요. 폼을 더블 클릭하면 폼 로드 이벤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이벤트는 유저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폼이 윈도우 창에 뜨게 됐을 때뭘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요거를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브로커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은 아두이노 쪽에 들어간 그 브로커 주소하고 똑같은 주소가 일단 들어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이벤트 핸들러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빨간 줄이 끄여 있는 상태죠. 조금 있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폼 로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딱 둡니다. 자, 그러면 리시브드 메시지를 통해서 등록해 놓은 그 서브스크라이브 토픽으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구독하고자 하는 토픽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subscrib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어디 있냐? subscribe. 얘가 사용 방법이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C# 문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원하는 토픽, 아까 봤을 때 out, knock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폼을 선택을 하시고요. 번개 표시를 눌러서 이벤트 쪽에 가시면 폼 클로즈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클라이언트. 잠깐만요. 함수가 뭐더라? 디스커넥트. 클라이언트 점 디스커넥트. 폼이 유저가 폼을 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디스커넥트를 하라 이 말이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레이블 하나를 딱 추가를 하고요. 요 레이블의 크기를 36으로 크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레이블 1의 텍스트에다가 리시브 받은 메시지를 밀어 넣으라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럼 사물 인터넷 보드가 날리는 메시지를 얘가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자, 보세요. 자, 정확하게 날라오죠? 이렇게. 592,